지난 이야기. 위화도 회군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 조민수 세력. 둘은 다음 왕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 의견을 대립하던 중 조민수가 우왕의 아들 창왕을 왕으로 옹립하며 정권을 장악하는 듯했으나 힘의 차이가 너무 컸던지 조민수는 금방 유배 보내지고 맙니다. 이후 창왕을 폐위시키고 싶었던 이성계 세력은 우왕과 창왕이 공민왕의 핏줄이 아니라 신돈의 핏줄이라며 둘을 모두 끌어내리고 공민왕의 먼 친척벌이던 공양왕을 왕위에 앉히는데요. 그 후 조준은 과전법을 시행해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고 반대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힘은 더욱 강해졌는데 하지만 이성계 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립 세력을 계속 압박해갑니다. 그런데 허수아비처럼 시키는 대로만 할 줄 알았던 공양왕이 슬슬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이색은 이인임과 함께 신우를 옹립하는 데 앞장섰고 그 다음엔 조민수와 함께 신창을 옹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색과 조민수 둘 모두 대역죄인이니 죽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그 죽일 것까지 있겠소. 유배형에 그치도록 합시다. 이색과 조민수는 끝까지 죽이지 않으려 하는 공양왕. 그런데 신우와 신창은 역적의 자식이면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어지럽혔으니 죽어 마땅한 줄 아뢰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그들은 이미 유배형에 처했으니 죄값으로 충분하옵니다. 그렇지 않네. 칭왕까지 한 역적의 자손을 살려줄 순 없으니 당장 둘을 죽이도록 하시오. 우왕과 창왕은 오히려 이성계가 살려두려 했지만 공양왕이 나서서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성계를 경계한 공양왕은 이색과 조민수 같은 이성계의 반대 세력은 살려두는 반면 우왕과 창왕은 자기 왕권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죽이려 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얼마 후 이색과 조민수를 살려두려던 공양왕도 어찌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번 6화에서 염흥방이 조반의 땅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이를 계기로 이성계와 채영이 이인임 일당을 제거한 거 기억나시나요? 시간이 흘러 공양왕 시절 이 조반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엄청난 소리를 듣고 옵니다. 윤희 이초란 자가 명나라 황제에게 이렇게 말했사옵니다. 이성계가 창왕을 폐하곤 자기 사돈 집안인 왕효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후 이 둘이 뜻을 합하여 명을 치려 하였으나 이색 등이 반대하자 이성계가 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계와 공양왕이 한패로 명나라를 공격하려 하고 이색은 이들을 막으려는 반대 세력이라는 말이죠. 앞뒤도 안 맞는 거짓말이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공양왕은 서둘러 이색과 함께 여기서 거론된 인물들을 모두 감옥에 가두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더니 감옥에 물이 차서 죄수들까지 대피하는 사단이 납니다. 그러자 공양왕은 내 이번 일로 이들을 모두 죽이려 했으나 하늘이 나서서 이들을 풀어주었으니 어찌하겠나. 이들을 살리는 게 하늘의 뜻인 듯하니 이만 풀어주도록 하시게. 여기까지만 봐도 공양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단 걸 알 수 있겠죠. 아무리 자기를 왕으로 세워졌다지만 왕인 자기를 제쳐두고 멋대로 권세를 부리는 이성계가 마음에 들지 않은 공양왕. 게다가 왕이 되기 전부터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공양왕은 사실 토지개혁도 하기 싫어했는데요. 그런데 정도전과 조준이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이 토지개혁을 했으니 공양왕은 이 둘도 마음에 안 들어. 거기다 조준은 자기를 왕위에 올리기 전에 정창군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나 재산 모으는 일이나 잘하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모릅니다 라며 반대했다고 하니 공양왕은 어떻게든 이성계 세력을 제거하고 싶었을 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혼자서 이성계 세력을 견제할 순 없으니 공양왕은 자기를 도와줄 파트너를 찾게 되는데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자가 바로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어린 시절 정도전, 조준처럼 이색학원에서 학문을 배웠는데 정몽주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그 똑똑한 이색이 정몽주의 천재성을 보고 동방에서 최초로 성리학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1360년 과거 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정몽주는 문관으로서의 능력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무관으로서의 능력도 출중했습니다. 정몽주는 1363년에 여진족 토벌에 참가했으며 1380년에는 이성계가 황산대첩으로 왜구를 쳐부술 때 이성계의 부하 장수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도전보다도 먼저 이성계를 만난 정몽주는 훗날 이성계에게 자기 친구라며
정도전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정몽주는 외교관으로서의 능력도 출중했는데요. 1372년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돼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정몽주 일행은 도중에 배가 난파당하며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홍무제는 서둘러 사람을 보내 바다를 수색하게 했는데요. 10여일이 지나 수색대에게 발견된 정몽주는 그때까지도 외교문서를 손에 꽉 쥐고 배에 실려있던 말 안장을 뜯어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다 합니다. 책임감 넘치는 정몽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화죠. 시간이 지나 우왕이 왕위에 오르고 이인임 세력이 자기들 반대 세력인 정몽주를 견제하기 위해 엿먹으라는 뜻으로 그를 외의 사신으로 보냈는데요. 그런데 정몽주는 맡은 일을 잘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인 포로들까지 데리고 돌아와 조정의 환대를 받아버립니다. 또한 1384년에는 명나라 황제 홍무제의 생일이 다가오자 고려에서 생일 축하 사절단을 보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명나라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아서 다들 가면 죽는다는 생각에 뇌물까지 쓰면서 빠지려 했는데 결국 이 일을 떠맡은 정몽주는 밤낮 가리지 않고 달려서 홍무제의 생일에 맞춰 명나라에 도착했으며 명나라에서 고려에 무리하게 요구하던 조공도 철회하도록 하고 심지어 억류돼 있던 전임 사신들도 데리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능력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이성계의 회군도 지지하고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할 때도 이성계 세력과 뜻을 함께하던 정몽주였으나 이성계가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 왕조를 세우려는 낌새를 보이자 정몽주는 끝까지 고려의 충신으로 남기 위해 이성계와 대립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그럼 공양왕 정몽주 세력과 이성계 정도전 세력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이쯤에 이성계 세력은 이색과 조민수를 처형해야 한다는 상소를 계속 올리고 있었습니다. 공양왕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었으나 그것도 한계가 있으니 고민하던 찰나에 정몽주가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다음날 이색과 조민수 건으로 회의가 시작되자 반드시 둘을 죽여야 한다며 거침없이 몰아치는 이성계 세력. 그때 한 대신이 조용히 발언을 하는데 이색과 조민수의 죄는 유배형으로 죄값을 치른 줄 아옵니다. 허나 조민수는 권력을 힘입어 사사로운 재물에 욕심을 부렸으니 이에 대한 죄를 묻는 게 어떠신지요? 좋소, 그럼 이색은 무죄, 조민수는 유죄로 결론 짓도록 합시다. 전하의 뜻이 이렇게 정해졌으니 후에 같은 일로 왈가왈부하는 자는 마땅히 무고죄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아니, 회의의 흐름으로 보아선 명백히 이성계 세력이 우세했는데 갑자기 얼렁뚱땅 마무리하더니 그대로 못 박아버리는 정몽주. 이렇게 이성계 세력은 어이없이 정몽주에게 한방 먹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몽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배 생활을 하던 이색 세력을 대거 등용하더니 이성계와 세력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자 이성계 세력은 당황하며 어떻게 반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럴 틈도 없이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마는데요. 바로 이성계가 사냥 중에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고 만 겁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 기회에 이성계 세력을 말소해버려야겠어. 정몽주는 먼저 정도전의 실수를 잡아내 그를 고발합니다. 그러자 공양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도전의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토록 하라. 또한 그의 두 아들도 벼슬을 빼앗고 폐서인하도록 하라. 정몽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상소를 올립니다. 정도전은 남은 조준 등과 결탁하여 국사를 어지럽히고 국왕을 능멸하여 싸웁니다. 마땅히 그 죄를 물어 극형에 처해 주시옵소서 전하. 조준 남은 등도 모두 유배토록 하여라.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들의 죄는 가볍지 아니하니 참수해야 하옵니다 전하. 참수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기필코 참수해야 하옵니다. 추제하지 마시옵소서 전하. 정 그렇다면 일단 공문한 후 다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잠깐. 정도전, 조준 등 이성계 세력을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오자 주저없이 유배형을 내린 공양왕. 그런데 공양왕은 어째서 막상 이들을 죽이는 데엔 주저했던 걸까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마 공양왕 생각엔 이미 이성계 세력에게 큰 타격을 주었으니 반대로 정몽주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이성계 세력을 어느 정도 회유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의도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정몽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몽주는 국문장에 직접 찾아가 밀명을 내리는데요. 전하께서 주저하고 계신다고 우리까지 멈추면 안 되네.
일단 국문화라는 명까진 받아냈으니 국문 중 이들이 모두 죽어야 하느니라. 명심하거라. 절대 한 놈도 살아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막다른 궁지에 몰린 이성계 세력. 이대로 가다간 이성계 세력은 모두 죽고 이성계가 회복할 때쯤엔 이미 뒤집을 수 없는 판이 되어버릴 것 같은데요. 이때 그동안 별 활약이 없었던 인물이 새로 등장해 판을 뒤집는데 그의 이름은 이방원.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입니다.